오늘 디자인은 투피스예요. 상의는 노치드 카라 베스트에 하의는 270도 풀 스커트고 전체적인 핏을 살펴보면 상의는 약간 루즈 핏, 약간 넉넉한 핏이고요. 하의는 훌로 돼 있는 핏이겠죠. 오늘은 노치드 카라 베스트와 270도 풀 스커트 패턴 편에 플러스에서 패턴 수정편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패턴만 보면 머리가 아픈 분을 위해서 에그모드에서 일주일간 무료로 패턴을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럼 패턴 수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 노치드 통사에바 베스트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오늘 5 사이즈로 떠볼게요. 자, 기장을 먼저 놓을 건데, 기장은 50cm로 놔볼게요. 요즘에 짧은 기장이, 좀 유행이라서 짧은 기장을 놓는데, 나는 베스트라도 아랫배를 가리기 위해서 좀더긴 기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장을 길게 놓으셔도 돼요. 55라든지 60까지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숏 기장인 50cm로 한번 놔볼게요. 자, 기장을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자, 기장을 체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뒷판 원형, 5 사이즈 원형을 가지고 와서 뒷중심에 맞춰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허리선을 쭉 연장을 할게요. 쭉 연장을 할게요. 자, 품을 베스트기 때문에 베스트인데, 가을, 겨울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진동을 조금만 더 팔게요. 반인 23cm 정도로 진동을 여기서부터 23cm 정도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23cm를 내렸어요. 품을 나갈게요. 나갔으니까 품을 나가는데 2.5cm 품을 나가서 똑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자, 23cm의 원래 원형에서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도 1.5cm 정도, 뒷중심을 1.5cm 정도 판 다음에, 곡자로 여기와 여기의 중간 정도서부터 해서, 이쪽을 갈 거예요. 여기랑 맞출 거기 때문에 위를 맞춰서 살짝 한 번, 그다음에 곡자를 굴려서 두 번.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자를 굴렸어요. 자, 그다음에, 어깨 부분, 이런 부분 똑같으니까 카피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 디자인을 보면 어깨를 살짝 2cm 정도 살짝 자기 어깨보다 2cm 정도 살짝 굴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랑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직각을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고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뒷판이 끝났는데 조금 더 통사에바 만들어 볼게요. 바로 여기랑 연장해 가지고 앞판을 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품이 몇이 나왔냐면요. 25cm. 그러면 잘 보세요. 25cm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25cm에도 25cm 체크. 자, 체크한 다음에 똑바로 얘도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부터, 자, 얘는 등 길이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앞 길이를 갈 건데, 앞 길이가 등 길이보다 1cm 정도만 크게 갈게요. 자, 등 길이가 38cm예요. 그럼 여기 39cm로 갈게요. 자, 39cm로 여기보다 원래는 2cm가 더 커요. 2cm에서 3cm 정도 더 큰데 오늘은 1cm는 여기서 가고 1cm는 밑에서 갈 거예요. 그래서 총 2cm를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자 앞판 갔다가 될게요. 앞판을 갔다가
될게요. 여기다가 맞춰주세요. 여기 중심을 맞춰주시고 카피.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가 잘 보세요. 진동이 얘가 아까 뒷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몇이었냐면요. 23cm. 자, 앞판도 여기서부터 23cm를 놓을게요. 자, 23cm 놓으면 뒷판이랑 1cm 차이가 나야 돼요. 오케이? 자, 1cm 차이가 났어요. 자, 요거 조금 이따가 없애볼게요. 자, 어깨 부분 똑바로 그렸죠? 자, 뒷판 체크. 뒷판 16. 여기도 16을 체크할게요. 직각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앞판. 여기 1cm 튀어나온 데랑 베스트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통 사이바라고 하는 옆에 부분에 라인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중심이 여기, 뒷중, 옆 중심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5cm 정도를 그려줄게요. 5cm 그리고 앞으로도 5cm를 그려줄게요. 5cm를 그렸어요. 여기 5cm, 여기 5cm. 자, 그 다음에 다트를 1cm, 1cm 총 합비 2cm를 잡을게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국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밑에 부분도 조금 이따 여기 종이 밑에 좀 붙여야 돼요. 여기 부분도 국자를 써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1cm 들어가고 1cm 나와서 곡자 지금 쓰는 거 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밑에 부분도 이렇게 날씬하게끔 이쪽도 날씬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이게 바로 통사이바예요. 패턴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끔 되는 게 통사이바라고 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앞에 부분의 단작 부분 떠볼게요. 자, 밑에 부분에 1cm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풀로 붙여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종이를 붙였어요. 자, 앞에 부분에 1cm, 1.5cm 정도 내릴 거예요. 총 합쳐서 2.5cm 정도, 2.5cm 정도 내리게끔 조금 앞에 부분을 살짝 1.5 정도 내린 다음에 옆에 앞 뒷부분에 얘랑 연결을 시켜줄게요. 얘는 연결.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이게 남자들 자켓 뜰때 뜨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깨점서부터, 여기 목점, 앞목점서부터 유장. 유장이 25cm예요. 25cm 내릴 거예요. 유장이 25cm 내려온 다음에 유폭이 8cm, 9cm, 유폭이 9cm 여기에 놓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2cm 떨어진 여기까지 해서 옆에다가 1cm짜리 다트를 하나 잡을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길이가 이게 좀 어려운데 나중에 더좀더 천천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앞 길이가 등 길이보다 1cm가 커요. 지금 얘는 39, 뒤는 38이에요. 그렇게 타 보면 여기에 1cm 차이가 나요. 1cm. 뒤는 여기고 앞판은 여기에 1cm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다트를 잡았어요. 자, 이쪽 부분에 1cm가 내려오고 여기랑 연결을 이런 식이 돼요. 이거 좀 어렵죠? 자, 이 선은 다 없어질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쪽 라인이, 자, 빨간 펜으로 보여줄게. 앞판 라인, 3번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로 와서, 이쪽 와서 일로 갔어요. 2번 라인은 일로 와서 일로 갔어요. 일로. 자, 조금 있다가 이게 MP 시킨다고 접을 거예요. 접으면 이만큼 딸려오면서 딱 옆선이 맞게끔 되는 거고, 앞에가 들리는 거를 커버한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잘리는 거 보시면,
3번 라인이 일로 갈 거고요. 일로. 2번 라인이 일로 갈 거예요. 일로. 자, 이렇게 놓으면은 3번 됐어요. 어렵죠? 일단은 우리 어떻게 뜨는지 구경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 2cm 나갈게요. 단작 부분 이렇게 낸단분 네, 2cm 나갔어요. 얘가 여기를 따내듯이 2cm가 중심에서 또 들어와서 절개를 이렇게 절개를 해줬어요. 여기 부분 이게 중심이에요. 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13cm 정도 올릴 거예요. 자, 허리서부터 13cm 올라가서 카라 13cm 정도 올릴 거예요. 자, 허리서부터 13cm 올라가서 카라가 시작을 할 거예요. 카라가. 자, 우리 카라 뜨는 거 지금서부터 카라 뜨는 거 한번 자세히 저희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목 만나는 점을 A점이라고 할 거예요. 노치드 카라 뜨는 거 한번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목과 목 여기 만나는데 A점을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됐던 낸다면 끝이 됐던 허리 라인 됐던 일단은 이 끝점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허리에서부터 13cm 올린 점을 B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쓰면서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가 A에서 2.5cm 올린 C점. A에서 2.5cm를 올린 데가 C점이래요. 여기가 C점이에요. 쭉 A점이랑 어깨랑 쭉 얼린 점이 A점에서 2.5cm 올라간 데가 C점이라고 해요. 자, C점. 그 다음에 B와 C를 연결할게요. 두 번째가 B와 C를 연결. B와 C를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카라를. 자, 그 다음에 3번이 A와 C와 평행하게 그리고 자, 무슨 말이냐면 A와 C를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이게 지금 평행하죠? 평행하게 그리고 얼마나 5cm 내린 점을 D점이라고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A에서부터 5cm. A에서 5cm 정도 내린 데가 D라고 할게요. D에서 자, 네 번째가 D에서 사선으로 그리고 자, 사선. 우리가 이 카라 모양이 있다면 이렇게 사선을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지 사선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CB 라인이라고 할 거예요. C와 B 라인. 우리 5번이 CB 라인과 직각으로 D 라인과 만나는 D 라인과 6cm 만나는 곳을 2점이라고 할게요. 자, 좀 어렵죠? 자, 무슨 말이냐면 C와 B 라인, E 라인과 D 라인에서 직각으로 이 라인과 직각으로 얼마 6cm를 만나는데 여기 자 C와 B 라인과 직각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게 얼마 6cm를 이 라인과 만나는데 자 만약에 7cm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7cm 만나면 여기 8cm 만나는 데는 여기가 되겠네. 이렇게 자 여기와 만나는 이 카라 넓이거든요. 이게 6cm를 직각으로 6cm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만나는 라인. 자 그 다음에 6번은 그래서 이게 E 라인이에요. E예요. E점. E와 B를 곡자로 연결. 자 E와 B를 곡자로 연결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와우. 이게 카라 지금 모양이에요. 자 이 선을 없애요. 근데 제가 이 넓이만 정하기 위해서 6cm를 한 거고 카라 모양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이 2에서 안으로 3cm 들어온 점을 F점. 자, 무슨냐면 2에서 3cm 안으로 들어온 여기가 F예요. F. F점 여기서부터 3cm 안으로 들어온 데 2점에서 3cm 안으로 들어온 데가 F
할머니 F에서 사선으로 한 45도 정도.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각이니까 요 가운데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 사선으로 45도에서 5cm 나간 점을 G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직각에서 45도 정도에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부터 5cm가 나간 점, 여기가 G점이래요. 자, 그 다음에 9번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A에서 0.5 안으로 들어온 점을 H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A점에서 안으로, 아까는 C점은 일로 쭉 나갔잖아요. A점에서 안으로 0.5 들어온 점을 얘를 F점이, H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 D와 H를 곡자로 연결. D와 H, H 어딘지 알죠? A에서 안으로 0.5 들어온 데랑 곡자로 이렇게 연결. 11번이 H에서 뒷목 나간 점을 I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H점에서 뒷목이 얼마냐면요, 우리 여기 쭉 여기서 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뒷목이에요. 뒷목이 얼마였냐면 센치로 치니까 9.5, 아, 9cm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뒷목 9cm를 체크할게요. 9cm를 체크.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I점이에요. I점. 자, 12번이 I점에서 직각으로 8cm 나간 점을 J점. 자, 무슨 말이냐면 I점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맞춰서 이렇게 나간 다음에 8cm 나간 점을 J점이라고 한다고요. 여기를 J점.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J와 G를 연결. J와 G를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직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는 살짝 곡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와, 무진장 어렵네요. 그죠, 여러분들? 뭔 말이야. 아마 지금 듣고,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면 짱! 짱! 이 모르는 말을 아직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아마 좀만 더 들으시면 프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자를 건데 안단을 좀 표시할게요. A점에서 5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A점에서 5cm 안으로 들어오고 중심에서 7cm 들어온 애랑 A점에서 5cm 들어온 아이랑 이렇게 곡자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게 안단이에요. 안단은 뒷목도 표시를 좀 할까요? 뒷목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것도 안단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디자인에 아웃포켓이 있어요. 자, 앞판에 어깨서부터 한 19cm 정도 내려가서 여기서 평행하게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에 중심에서 2cm 떨어져서 여기에요. 지금 여기 단자액 부분에서 2cm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2cm 떨어져서 14cm 가서 체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cm.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웃포켓이 들어갈 거예요. 밑으로 여기가 14, 밑으로 16. 자, 저 아웃포켓 밑으로 들어가는 거를 15로 갈게요. 15. 여기를 15로 가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허리에서부터 3cm 내려서 똑바로 내려서 얘도
15cm 그려줄게요. 15cm, 2.5cm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 허리에서부터 3cm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짜리 웰치 포켓까지.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카라 자르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카라 자르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GD로 자르고 그 다음에 자 A로 가요. A로 갔다 다시 어깨로 갔다 다시 어깨로 갔다 이쪽 자르시고요. 이쪽 잘라주시고 뒷판 골시.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뚫렸죠. 여기를 종이를 조금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이 부분을 스치가이라고 공장에서는 하는데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얘를 이렇게 연장해서 다시 그려주시고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여기 보실게요. 아까 우리가 H점으로 갔을 때 그대로 이렇게 놓잖아요. 자, 요번에 A점에 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앞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요렇게 휘어지 이렇게 꿀렁대는 거죠. 원래는 이 상태 갔을 땐 평면인데 A랑 달릴 거예요. 지금 A랑 달릴 때는 여기가 여유분이 생기면서 카라가 잘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치가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다 끝났어요. 270도짜리 풀스쿼트를 한번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80cm 정도로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80cm로 기장을 놨어요. 기장을 80cm로 놨는데 자, 여기가 기장이 될 거예요. 암홀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오다가 이렇게 굴려주세요. 어? 리빠! 곡을 어디로 할까?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해요? 여기로 해요? 자, 잘 모르시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를 놨어요. 그리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허리를 놓을 거예요. 자, O 사이즈니까 63cm다. 그러면은, 4, 7, 4, 1, 4, 4, 4, 4, 5, 6, 4, 24. 16cm 정도가 되겠네요. 16cm 정도를 여기서부터 체크를 한번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가 나왔어요, 지금. 자, 얘가 될지 아직 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를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원단 폭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원단을 제가 체크했더니 원단 폭이란 뭐냐면 이쪽이 식서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이 푸서라고 해요. 우리가 원단을 반을 접으면 이렇게 돼서 1야드, 2야드, 3야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쪽은 44인치, 52인치, 60인치 뭐 이런 식으로 소폭, 대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폭을 말하는 거예요. 44인치 원단을 여러분들이 쓸 건지 52인치 쪽으로 쓸 건지 58인치 정도 쓸 건지. 자, 오늘은 제가 58인치짜리로 원단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단을 펼쳤을 때 58인치거든요. 자, 그러면 반을 접었을 때는 얼마예요? 29인치. 여기가 29인치가 나오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단이 74cm를 넘으면 안 돼요. 자, 이 자가 61cm.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넘으면 안 돼요. 원단이 거기가. 이왕이면 훌이 원단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근처에 나오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올린 데랑 여기랑 직각을 맞췄더니 여기 각도로 갔어요. 여기로. 아직도 원단이 많이 남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각도를 제가 더 일로 쉴 거예요. 더 일로. 아까 여기가 아니라 더 쉬었어요. 그리고 하고 16cm를 다시 맞춰줄게요. 16cm를 다시 맞췄더니 여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 또 직각을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쭉 갔어요. 와우! 원단이 이번에는 넘어가네요. 그죠? 여기를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쭉 가서 기장이 80cm가 여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도 80, 여기도 80cm가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장보다 너무 갔어요. 우리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까 갔던 데보다 좀 풀어줄 거예요. 요렇게 중간 정도로 맞춘 다음 다시 직각을 맞췄어요. 여기에 허리를 맞춘 다음에 직각을 다시 맞췄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쭉 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선이에요. 80cm를 맞춰볼게요. 60, 19. 자, 이렇게 됐더니 여기가 좀 남네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데를 다시 맞춰볼까요? 여기서 19. 자, 요 정도까지 갔어요. 여기만큼 여유가 있어서 제가 45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 거예요. 처음에 맨 끝으로 했던 걸로 여기로 할게요. 여기로 끝부분을. 그랬더니 원단 폭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각을 맞췄어요. 그리고 하고 여기는 80cm 이 길이보다 1cm가 마이너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79cm가 돼야 돼. 바이어스로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줄여서 기장을 체크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는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여기는 직각을 맞춰서.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cm예요. 그리고 여기 각도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원단 폭을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안을 들어올 때 여기를 암홀자로 굴려주면서 직각을 맞추는 각도에 내가 원하는데, 그래도 원단 폭이 끝까지 나오는 게 예쁘기 때문에 원단 폭이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갔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거는 A 맨 위쪽을 선택해서 직각을 맞춰서 쭉 가고, 원래 기장보다 1cm 줄여서 79cm가 나오는 이 길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중간에 꼭 낫지 표시를 해주실 거예요. 얘를 앞판, 뒷판 같이 쓸 거예요. 그리고 앞판, 뒷판 쓰는데 여기서 제가 선을 좀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식서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각도를 제가 이렇게 틀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부분서부터 중심선을 이렇게 틀어버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풀 스커트에서 중심 부분이 풀이 약간 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이 디자인은 풀을 많이 잡히기 위해서 중심을 이렇게 틀었기 때문에 여기도 비바이어스가 걸리면서 여기 풀이 많이 잡히기 하기 위해서 중심이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중심을 여기다 맞출 거예요.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추면 앞에 부분에도 풀이 많이 들어가고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틀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옆에 쏠리는 풀이 앞으로도 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중심을 딱 틀었어요. 원래 이렇게 식사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풀이 안 잡혀요. 그래서 살짝 중심을 틀어서 여기도 풀이 들어가게끔 패턴을 떴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앞판, 뒷판 중심선 일로 갈 거고요. 뒷판은 16cm 내려서 지퍼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풀 스커트도 크게 어렵지 않게끔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요 분량이 이 사선으로 이 지를 때 있죠. 요 부분은 가슴 분량이 MP가 있는데 가슴이 들리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해결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주름 지를 때, 요렇게 사선으로 주름 질 때는 가슴 앞길이가 짧기 때문에 생기는 주름인데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핏은 명품, 나만의 스타일 명품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패턴을 수정을 할 때 지금 여러분 패턴 수정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패턴은 나는 뜰지 모르고 림바 패턴, 무료 패턴을 샀어요. 무료 패턴을 샀는데 나한테 작을 때 간단하게끔 얘 늘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내가 작을 때는 여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중심선 있어요. 여기 부분 옆중심선을 잘라서 벌려줘서 종이를 붙여주시면 돼요. 얼마나 내가 마음에 드는 만큼 벌려주셔도 돼요. 예. 얘는 소매가 없기 때문에 품을 이렇게 늘려주셔도 돼요.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가 가봉을 보고 난 다음에 이쪽에 주름이 잡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앞길이가 짧아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이렇게 지금 다트를 잡았는데 앞길이가 지금 꿀렁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뜨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앞길이가 여기가 지금 1cm뿐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거야. 1cm를 이 안에다가 더 주려고 해요. 자, 사선으로 주름 생길 때 얘기 드리는 거. 이렇게 사선 주름 생기는 거는 앞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밑으로 줬더니 배불림으로 줬더니 모자랐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1cm를 더 넣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가봉을 나왔던 여기를 1cm를 그럼 올려야지 되면 1cm 올리면 카르하사부터 싹 다 바뀌어요. 와우, 너무 톤이 많이 가네요. 자, 이럴 때 간단하게끔 우리 지금 다트 잡았던 데 있죠? 여기 부분을 MP를 시킬게요. 여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주시고 여기를 벌려주세요. 1cm만 여기를 벌려주셔서 카피해서 여기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2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부분은 지금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 부분, 자, 여기 다트만 우리가 이렇게 앞에 길이를 놓고 카피를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얘만 다트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다트만 이렇게 다트를 아까는 우리가 여기가 1cm가 좀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 미리 이 다트가 커졌죠. 그러면 이 사선 앞길이가 이렇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앞길이가 이만큼이 길어진 거예요. 앞길이가 이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이 옆으로 주름 생기는 게 없어졌어요. 자, 그렇게 하고 옆에가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는 부분을 다트 처리를 여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옆선이랑 하면 여기랑 유마킹이 지금 여기랑 MP 여기를 다트를 박아버리면은 여기가 줄어들면서 이 라인이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앞길이가 짧아서 생기는 옆에 사선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패턴의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도 앞으로는 꼭꼭 씹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 부분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